신명기 30장의 내용을 들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제목을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의 법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인가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을 때가 되었을 때도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내리지 않고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대에 높이 매어단 구리 뱀을 단지 쳐다본 자들은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 사는 것 같이 영이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쉬우면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없겠다고 말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해서 그런데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 볼까요? 예수님 믿고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다면 세상에서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후에 보니 모두 있을 것을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어디로 갈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의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내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시킴으로 그 백성들이 저 러시아와 전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리듯이 비행기로 한 사람 한 사람 날라서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를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이
모으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내셨으며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까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행하게 하려 할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 행할 수 있다.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양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안 그러면 회개하고 변화 받아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 주시려고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고린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것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